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0.65% 하락, 나스닥 0.15% 상승, 반도체 지수 0.94% 상승, 독일도 0.54%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개장 전 시황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뭐 특별한 뉴스는 별로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강하게 올라왔고요.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을 그대로 말아 올리는 상황은 양호한 흐름이다. 다우존스 등락 거듭하다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만 적절히 조정 마무리된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반등 나오고 지금 옆으로 이틀 정도 숨고르기 양상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스 잠깐 전해드리자면요.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하기를 경기 부양 중요성 다시 한 번 더 발언을 했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의회가 발목을 잡지 말고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서포트 상당히 좀 해줘야 된다. 재정 지원에 긍정적으로 의회도 좀 참여해야 된다라는 뉴스 있고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기대감 계속 상존하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추가 확진자 베이징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주와 같은 9개 주에서 확진자 최고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무역 합의 원만하게 잘 지원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경제 재개에 대한 낙관론과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탭이 조금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원활하게 지금 방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시간 채팅이 지금 잘 안 보여요. 핸드폰에서는 잘 보이는데 제가 보고 있는 탭에서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제대로 돼야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렇죠? 자, 방송 사고입니다. 자, 안 되겠어요. 그냥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우존스는 위쪽으로 더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좀 밀릴 것인지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 한다면 나스닥은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고요. 다시 만 포인트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양호한 모습이고 반도체 지수도 비교적 양호하다. 자, 독일의 닥스도 보시면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니케이도 양호한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1200원대에서 1220원 사이에 박스권 지금 현재 이룰 그런 가능성 높다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약달러 기조였는데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유로화 그리고 위안화 이런 쪽도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삼성중공업 전일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등락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2%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한 흐름 예상되고 5G에 대한 부분 기대감 때문에 다시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전일에 강세 섹터였다 하면 2차전지 섹터 LG와 SDI 같은 2차전지 섹터와 5G가 강세였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음식료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과연 위로 강하게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시총 상위를 조금 눌러놓고 나머지 가는 종목들 2차전지라든지 핀테크 그리고 온택트 음식료 이런 쪽으로 추가 랠리를 더 시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전일 양호했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탭이 좀 이상해요. 됐습니다. 이거 자꾸 붙잡고 있을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은 채팅창 잘 보이시죠? 채팅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채팅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 시장이 폭락 이후에 갑자기 폭락 이후에 그죠? 그대로 말아올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인버스를 들어갔다가 완벽하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그냥 다 토해냈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손 틀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왜냐하면 20일 모든 이평선 밑에 다 받쳐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해버리면 인버스 상당히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버스는 철회했고요. 코스닥은 양쪽 다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상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어저께 사자마자 올라가서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대로 다 빠졌어요. 일단 전고점 인근인 6,900원, 7,000원이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출발했습니다. 1.4% 정도 상승 출발. 자, 요즘 이슈가 우선주가 상당히 폭등하는 게 이슈죠. 삼성중공업 우선주 10연속 상한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일단 슈프리마 상승 출발. 자, 삼성중공업 오늘 이 승부를 지금 두 종목에 띄웠기 때문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출발을 양호합니다. 자, 시장 약간 약세 출발. 코스피 마이너스 0.16%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43%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일단 추가 상승 진행 중입니다. 가자. 가야 돼. 자, 우리 팀원들 반갑습니다.
꽁이 혹시 탭으로 보고 있다면 실시간 채팅 옆으로 열면 잘 되나? 난 왜 안 되지 지금? 탭이 갑자기 이상해. 탭이 탭으로 봤을 때 우측에 실시간 채팅 이렇게 누르면 나오잖아? 넌 안 돼 지금 아무것도 안 돼.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그게 안 되는데 혹시 되나? 에치 HFR 아직까지는 모양이지. 꽁이가 봐달라면 봐줘야지. 홀딩 적당히 홀딩. 저기 위에 올라갈 때까지 적당히 홀딩. 잘 된다. 나 껐다가 다시 켜기도 했는데 왜 안 되지? 아 참. 자, 셀트리온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올선 이탈하면 안 된다 했어요. 야, 삼성전자 좀 가자. 왜 비실비실 되냐. 아휴. 자, 일단은 여기를 틀어 막아놨는데요. 자, 여기를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다시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자, 코스피 0.61% 하락. 기관 외국인 오늘도 쌍클이 매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셀트리온 삼행제 약세 출발. 전일 강했던 2차전지도 조금 약세, 5G 비교적 강세, 그리고 나머지 핀테크 쪽 비교적 강세, 약세 출발입니다 지금.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매도 넣으네요.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미국 선물이 더 쳐져서 그렇네요. 미국 선물이 좀 쳐집니다.
꽁이 HFR 단가 얼마야? 단가는 여기 정도인가? 3만 한 7천원쯤 되는가? 일단 5G 쪽으로 들어오니까 매수자가 좀 들어오니까 여기 34,6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도 참아냈는데 굳이 던지기보다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으나 올라가면 다시 어느정도 반등 가능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든 아니면 나중에 매수 다른거 시그널 나갈 때 이거 그냥 손절해버리고 딴데 갈아타든 그건 나중에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7,000원 3,000 돌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할 거거든. 자, 삼성중공 올라갑니다. 타바 듣고 있지? 너가 아무래도 나보다 이거 잘 기계 잘 알 것 같으니까 탭에 왼 오른쪽에 그 실시간이 나와야 되잖아. 예전에 실시간 나오던 자리가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왜 그런가 몰라. 내 것만 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유튜브도 다 마찬가지인데 무슨 설정이 있나? 아는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고. 아, 성격이 그래. 성격이 뭐 해결이 안 된 게 있으면 그죠? 좀 찝찝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합니다. 그거 팔려가지고 정신 팔려 이거 안 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가고 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3% 일단 간다. 예야 가야 돼. 어저께 못 챙겨 먹었거든요. 욕심 부려가지고.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됐습니다. 조선주 중에서. 조선주가 빨갛게 들어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8%대, 7, 8%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러면, 양호해지는 거지. 그죠? 조선주 딱 들어가 있거든. 조선주만 일단 빨개, 일단. 나머지도 좀, 바이오도 빨개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잠깐만. 160원 수익이면 3% 조금 안 되잖아. 3%에서 끊기는 너무 아깝거든. 그지? 이거 돌아서면 이게 가거든.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가 빨간불 나오기 때문에, 조선주가 빨간불 나오기 때문에 들고 갈 필요 있어요. 들고 가볼 필요 있습니다. 저 어저께 실시간 체험해달라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사 그랬습니다. 날라갔어요 사자마자. 그죠? 슈프림만 좀 빠졌습니다. 뭐 쌤쌤 비슷하게 되는데요. 일단 삼성중공업 강하게 갑니다. 자, 지금 현재 조선주만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섹터 거의 다 약세입니다. 5G도 돌아서네요. 꽁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일단 HFR 그냥 손절해. 그냥 이거 한 번에 뛰어넘어가기 힘들어. 그냥 끊어버려. 튕겨내려가면 또 지지부진해지거든. 그냥 손절
그리고 돈 딱 들고 있어 그거. 딴 데 가서 복수하면 돼. 야, 지금 삼성중공업에 올인한 사람 많거든요. 일단 간다 얘야. 가야 돼. 어제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실망해가 던진 사람도 많거든요. 안 던져요. 더 사 그랬습니다. 여기다 승부 볼래요? 딱 그랬습니다. 해보죠. 다 싫었어요 사람들. 간다 얘야. 슈프림아 또 애먹여, 그죠? 좀더 지켜봅니다, 이거. 자, 삼성중공 우선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중공 모양 딱 좋게 만들어 놨거든요. 모양 좋아지고 있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데, 야, 어제 한번 딱 흔들어 버리니까, 그죠? 어제 한번 딱 흔들어 버리니까 좀 거시기한데, 일단 지켜봅니다. 모양 딱 좋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이평선 다 올라탔어요. 자, 삼성중공업 우선 좀 볼게요. 오늘 어떻게 가고 있는지. 와, 뭐야 이거? 거래 정지? 정지. 거래가 정지됐어요. 투자 위험 종목. 그죠? 거래 정지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지. 오늘 우선주가 쉬는 날? 왜? 왜요?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무식합니다. 우선주 왜 쉬어요? 아, 알면 알려줘요. 저라고 어떻게 다 합니까?
일단 땡겨 올라갑니다. 땡겨 올라가요. 자, 뭐다? 이렇게 못 올라가고 틀어막혀 있던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돌파되면 어떻게 된다? 지지의 역할로 바뀌어요. 요 코브라 듣고 있습니까? 요 초이 듣고 있나? 요 초이 인생 뭐 있나? 다 지르겠습니다. 질러도 될까요? 오케이 했잖아. 올라가네. 예야. 인생 별거 없어요 사실. 시장이 딱 조선주에만 관심 거의 쏠렸어요 지금. 바이오주 일부 알테오젠하고 몇 개 빼고 거의 다 약세예요. 근데 조선주만 딱 올라갑니다. 근데 풀로 실렸어. 풀로. 그죠? 호중님 트레이딩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으면 우선주 삼성중공 우선주 지금 거래정지되어 있는데 위에 분이 우선주 쉬는 날이라는데 한번 검색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선주가 지금 과열로 정지가 됐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죠? 소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래정지 알아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슈프리만 여기서 꿈쩍을 안 하냐? 참 웃겨요. 맞죠? 이거 뭐 꿈쩍을 안 하고 있어. 참, 아이고. 꽁이 HFR 판 거 있지? 지금 말고 나중에 딱 쳐지면 여기 사놓도 되고. 이거 더 빠지기가 못하거든. 응? 이거 응? 시장이 지금 반등하지. 꽁이만 슈프리마 아까 팔아먹은 거 HFR 이거 사놓. 슈프리마 꽁이 그 애기 용돈 아닌가 모르겠다. 맞지? 슈프리마 사. 애기 용돈 하나는 삼성중공업 대박 올라갔고 복수하자. 슈프리마에서.
찾고 있는데 잘안 찾아집니까? 좀 찾아주세요. 딴거안 하잖아. 매매 안 하잖아. 그죠? 코인 트레이더 아닙니까? 코인 트레이더. 그죠? 닥터K 기법으로 몇 프로 났다 했습니까? 나중에 좀 남겨주시고. 그죠? 코인도 먹힙니다. 닥터K의 기법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다, 꽁이, 나중에, 오빠는 이 시장을 볼 테니까, 응? 오빠 성격이 좀 그래. 뭐가 찝찝한 게 있으면 해결이 안 되면, 뭐, 응? 답답해 죽거든? 전자상거래 아까 나왔잖아. 유튜브에서 그러는 건지, 본인 건잘 된다니까. 나 실시간 채팅, 오른쪽 화면에 안 뜨고 시커멓게 뜨는 게 왠지 좀 알아봐줘, 나중에. 지금 말고. 나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저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답답해서 미쳐요, 저. 투자 위험 종목 지정으로 거래되는지.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JH 썼네. Thank you. 자, 시장 반등 나옵니다. 한국 거래소는 삼성중공업 우선주에 대해서 투자 위험 종목으로 거래 정지 예고를 냈고, 이날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오를 경우에는 18일 하루 거래 정지된다. 라는 뉴스 전해주고 있습니다. 땡큐. 시장 반등해요. 선물 오르나? 한번 볼까? 이거 조금 오른다고 반등한다고 같이? 어쨌든 반등하네요. 자,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걸 간파하고 인버스 풀었다 했습니다. 최근에 너무 급변동하니까 여러분들 정신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시장이 7%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야, 너무한 진짜 과도한 변동성이거든요. 우선주, 상한가 열방. 하, 그죠? 일단 올라타면 양호입니다. 모든 전략을 오픈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죠? 모든 전략을 오픈해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슈프리마 꽁이 바깥았어? 여기 사라 그랬다. HFR 던지고 이거 반등하면 돼.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시기 힘들 거예요, 분명히. 힘들 겁니다. 왜? 저도 만만치 않다 생각이 드니까, 일반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경험이 적은 분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그죠? 리딩으로 인해서, 유료 회원들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료 회원 가입 내용, 궁금하시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슈퍼챗. 닥터K 방송이 도움 되신다 생각하시면 슈퍼챗 가능합니다. 자, 슈프리마 반등하면서 강하게 올라와요, 일단.
버스 갈아탔어. 됐어. 갈아타자마자 올라가네. 꽁아, 재밌는 이야기 안 해줄까? 오빠가 한달 전인가? 아, 그날 우리 집에서 저기 멀리 있는 강둑으로 걸어가면 지하철역이 하나 있는데 1시간 한 10분 걸리거든? 우리 집사람하고 운동 삼아 걸어가서 부산까지 지하철 타고 가고 부산에서 쇼핑 좀 하고 버스 한번 타보자. 서면에서 롯데백화점에서 회원들 가는 버스 한번 타보자 했는데 부끄럽게도 그 카드 누르는 건 아는데 카드 어디에다 눌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어디다 눌러야 돼요? 이러면서 하여튼 기억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부산 여행이지 뭐. 해운대로 어디로 막 이렇게 버스가 돌아다니잖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버스 이야기하니까. 머리도 긴데다가 제가 해외에서 왔나? 이리 생각했을 수도. 그 좀비죠.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들은 다 올라가요. LG화, 그죠? LG 이노텍이 조금 비실거리고 있는데 이거 안 봅니다. HFR 이제 저거 말고 딴거 봐야 돼. 지금 딱 애매해요. 애매한데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거든. 눈에 딱 들어온 거 있다고. 적어도 이런 데서 사면 안 물려. 이런 데 사면 안 물려. 잘 꼭다리에서 들어가니까 물리지. 셀트리온 꼭다리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뉴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 이격이 얼마나 커. 한번 푹 하고 빠지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경고의 메시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해라고, 조심해라고. 결국은 클릭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편의점, 집 앞에 편의점, 그죠? 요새 편의점 많이 가요, 그죠? 버스 이야기 계속 하자면,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워낙 뭐 버스 안 타고 다니니까 또잘안 가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쪽이. 연산동, 뭐 부산 사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 이쪽을 해서 해운대 가는 코스였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아가씨한테, 저기요, 이쪽으로 가면 해운대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 네, 맞아요. 이랬는데. 아, 버스가 승차감이 진짜 너무 덜컹거려요. 버스를 조금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버스 막 덜컹덜컹덜컹 멀미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단순하게 말로 받아들이세요. 딴뜻 없습니다.
야, GS도 사자마자 올라가네. 참. 사자마자 올라가네. 자, 물론 가기는 잘 갔습니다만, LG화학과 같은 이런 종목들 잘 간다고 덜컥 사면 안 된다고요. 조정 받으면 사야 돼요. 그러니까 손못 대고 있잖아, 지금. 알아서 용감한 우리 팀원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수익 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을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꼭대기 있는 거 사라 소리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적당하니 갔다가 눌려준 거, 이런 걸 사야 더 올라간다니까. 1번들로 예의야, 알아들었으면. 그것도 버벅거리네. 미치겠다. 아유.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지금쯤 1번 눌러 예의 한번 할때 됐다. 그죠? 자, 모든 매매에 성공을 할수 없습니다만, 그 매매를 복귀하면서, 그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야 돼요. 매매일지 안 적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비교적 확률이 높은 이유. 아시겠습니까? 살만한 자리에서 사야지, 그죠? 살만한 자리에서 사야 된다고, 살만한 자리에서. 나무 꼭대기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카카오 같은 거안 사잖아요. 웬줄 알아요? 많이 올랐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워서 안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산다고. 네이버는 물론 치고 왔습니다. 저기 위로. 부담스러워요. 이거 봐봐. 그죠? 주가가 별로, 이거 폭이 별로 없잖아. 그 말은 더 치고 가기에 부담스러워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분 확 줄어드는 거 보이죠? 여기부터. 기관이 차이 씨는 연락이 하고 있고, 그죠? 먹을 거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 끊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가 있습니까? 밑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한번 사고 두번 사고, 그죠? 손절 조금 했어요. 먹은 거는 10% 가까이 먹고 손절은 찔끔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손절도 추구도 안 하는 분 있죠? 나는 손절은 추구도 못하겠어. 수익 내고 무조건 팔아야 되겠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절대 성공 못해요.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주식의 절반은 손절이에요. 손절만 잘해도 주식 절반 완성됐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돼요. 주식 시장에 맞서지 않아야 돼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 사실 요 며칠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왜냐면요. 퍼펙트 했는데 처음 골대 앞에서 자빠졌어요. 뭐가 퍼펙트 했는가? 아니, 인버스를 딱 여기서 사 그랬거든요. 인버스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주식 다 던져. 주식 다 던져. 인버스 사 30%. 푹 빠졌습니다. 그러고. 9% 수익 났거든요. 그 다음날 붕 떠서 시작했습니다. 와, 한2% 정도 수익인데, 이거를, 그죠? 추가로 상승한다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왜? 여기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홀딩 했습니다. 일단 더 쳐다보고, 10% 더 추가했습니다, 오히려. 결과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억지로, 내려올 때까지 억지로 뭐,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딱 손절하면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밑으로 잘안 쳐지죠. 왜냐면 여기 20일 완전 올라탄 거딱 확인했어요. 밑으로 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
어저께 좀 흔들려서 그렇지 만약에 강하게 갔으면 위로 뿡 하고 또 띄우는 장면입니다. 그럼 인버스 완전 박살나거든요. 수익을 토해내는 것도 눈물을 머금고 꺾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의견을 꺾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부끄럽겠죠. 수익 났던 거 챙기도 못하고 전문가라는 입장에서는 손실로 마감했으니 부끄럽겠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요. 부끄럽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먹은 게 얼만데. 그죠? 저는 모든 매매에서 손절을 각오하고 딱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받아들이는 팀원은 그죠? 저의 수익률만큼 따라오는 거고요. 그거 잘 못 받아들이는 분은 그죠? 나 홀로 가는 겁니다. 나 홀로. 손절할 거 손절하고도 수익 나고 있다니까. 그죠? 대놓고 손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잘 없을걸요? 지 손절한 거 그냥 술라당 넘어갑니다. 그냥 조용히. 그죠?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손절 이야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크루드오일 매매할 때도 손절 4번씩 하고 수익 나는 것도 보여드렸고 주식 매매도 지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됐죠.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과 인정 안 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야, 알테오젠 날라가네. 어저께 뭐라 했습니까? 전고점까지 들고 가라 그랬죠? 욕심 안 부리고 다 던졌다 이거죠? 잘했습니다. 됐어요. 그죠? 선수들 천지입니다. 선수들 천지라고요. 와, 이거 뭐, 아침에. 아침에 들어갔다가 던졌다고요? 와, 잘한다. 자, 이런 선수들이 천지로 있습니다. 닥터 K 방에는. 잠깐 수익 공개 한번 해볼까요? 말로만 하냐? 말로만 안 한다고. 한번 보여드릴게. 수익 공개. 그죠? 여기 보시면, 팀 K 수익 공개했습니다. 주식 다 던져 하기 전에,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익. 그죠? 16%, 3,900, 10%, 5,500.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300, 2,500, 22%, 17%, 1,600. 와우, 판타스틱. 그죠? 대략 1억 5천 수익. 이분이 지금,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2억 5천 수익 중입니다. 그거 공개 안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삼성전자, 그죠? 삼성 현대차 8%, 삼성전자 8.9%, 삼성전기 이분 작게 먹었어요. 10% 넘게 먹었고, 슈프리마 11%. 손절 좀 하면 어때? 먹은 거 천지인데. You got it? 그렇게 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5월 수익 공개 2억 5,200. 그렇게 하고도 이만큼 수익 난다고. 끝까지 손해보고는 못 던진다. 라는 생각 접으시기 바랍니다.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돌아서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야, 확실히 강세야. 대본 돌아섭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수, 셀트리온 하이닉스
매수. 자, 삼성전기 매수, 현대차, DB하이텍. 자, 관심 다 있는 것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닥터케이 기본이 뭔가 하면요, 외국인 관심 가지는 거에 기본으로 딱 관심 가집니다. 외국인 관심 없는 거 손도 안 돼요. 그런 거 손도 안 됩니다. 왜? 시장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이 주도한다는 걸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럼 외국인이 관심 있는데 들어가야 수익 날 확률이 높지. 엄한데 들어가 있으면 수익 잘 안 나요, 여러분들. 그거 기법 같지도 않은 기법이지만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하는 거지만 알면 실천해 보십시오. 알면 실천해 보십시오. 슈프리마도 왜 이렇게 매도 나오네. 자, 슈프리마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갑자기 퍽 하고 올라가는 경우 많았어요.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쓱 이렇게 되면 감아 보고 있겠습니까? 감아 보고 있었겠냐고. 그죠? 거기까지만. 매수 사인 날리려다가 딱 참고 있죠. 왠 줄 알아요? 아까 매수 한번 했고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데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시장이 또 밑으로 약간 처지려고 딱 왼쪽에 지금 모니터 더 있거든요. 딱 보니까 시그널 딱 날리려고 딱 보니까 5분 봉에서 탁 처지잖아. 그러니까 딱 멈추잖아 일단. 그죠? 왜? 이거 재수 없으면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별로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작배기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 팀원들 듣고 있죠? 삼성중공업 챙길 만큼 챙겼고 여기 6580원 여기가 엄청나게 어저께 경상도 말로 시루던 자리거든요. 못 넘어가게 막 틀어막아 놨는데 강하게 뚫었죠. 여기 지지로 바뀔 가능성 높아요. 일단 한번 챙겨 먹었고 조금 기다렸다가 상황 봐가면서 나머지 진행하면 됩니다. 급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급하게 달라들면서 막 위에 있는 거 따라갈 자리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점에 하늘에 위에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양방향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그죠? 위로도 밑으로도 다 열려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비교적 위쪽으로 갈 가능성 높긴 합니다만 미국 선물 흔들흔들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 선물이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네요.
챙기면서 갑니다. 꽁이 어저께 실수를 오늘 다시 하면 되지 않잖아. 먹었던 거 눈 뜨고 가만히 다 토해내는 거 그거 진짜 배 아픈 거거든. 자, 시장 상황. 아, 바이오 쪽 강세 보이고 조선주 강세 중이나 조금 흔들흔들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 거의 약세 분위기고 증권주가 오늘 좀 강세네요. 키움증권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증권주가 어제도 얼핏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증권주가 워낙 관심 없는 섹터다 보니까요. 증권주가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프리마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섹터별 현황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체크해봐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그냥 묶어놨고요. 조선주 해필 닥터K가 들어가 있는 조선주가 최고 빨개.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섭섭합니다.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닙니다. 그죠?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뭐 양호해지려고 하니까 5G 많이 아까 그죠? 강세보다 많이 쳐졌고 여기가 강세입니다. 그죠? 2차전지는 좀 쉬어가네요. 그죠? 이란 흐름이다. 남북 경협 그냥 죽을 수네요. 자, 미국 상황도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장의 방향은 과연 위로 갈 것이냐 밑으로 갈 것이냐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 건너뛰면 아무도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비오는 목요일인데요.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비오니까 부드럽게.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